Yeah.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2017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작년과 지금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변화되지 못한 환경, 또 자기 자신이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항상 해를 거듭할수록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 아닌 나쁜 모습의 그 모습은 해를 거듭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전혀 이 사람 변화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흥미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흥미가 없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가 없습니다.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2017년 아쉬움 속에 후회스러운 한 해를 보내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십시오.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2018년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명예를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 변화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환경이 자꾸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을 당신은 잘못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바로 이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 몸을 통해서 네 명의 아들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네 명의 아들과 딸들이 태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역사에 보게 되면 가장 예수님을 핍박했고 가장 예수님을 대해서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인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언제 변화가 되는지 오늘 성경을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했던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에는 메시아입니다. 헬라어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왕을 세울 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반드시 왕을 세울 때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왕을 세울 때는 기름 붓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고백합니까? 야고보 입을 통하여. 그리고 또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또한 직이 있는데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주님을 가리켜서 과거에는 형으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이 야고보는 메시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제사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 삼직을 가지고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선지자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이 야고보는 그렇게 첫 야고보서 1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자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 두 번째가 요셉, 세 번째가 시몬, 네 번째가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자칫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많이 쓰는 이름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야고보 그러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이렇게 앞에 반드시 그 아버지 이름 아니면 어떤 지명 이름을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는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후에 어쩌면 서열상 보게 되면 유대 문학 사성은 반드시 먼저 태어난 장남을 이름을 앞에 세웁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봐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가장 먼저 이름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첫 아들이 야고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태어난 후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누이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이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딸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마리아에게는 여러 명의 딸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린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추적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이제 운명 직전에 계시는데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성경은 이렇게 그 당시 십자가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 십자가 곁에 와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의 모습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셨을 것입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고 채찍으로 맞으신 예수님은 손과 발에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쩌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말라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희미하게나마 십자가 밑에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란 이 사람 바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 와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마리아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와 모자지간으로 인연을 맺어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사랑하는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시몬도 있습니다. 유다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모자를 인연을 맺어주면서 사랑하는 제자, 학자들이 말하는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 이 사람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야만 할까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요셉이라는 이 마리아의 남편과 마리아는 사전에 서로 동거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뿐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그 다음에 태어나는 실질적인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집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모든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했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른 자녀와 남달리 섬겼고
극진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볼 때 유난히 편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형제들은 자연히 어머니와도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란 사실을 부인을 할지라도 지금 형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봉양을 부탁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이 자식들은 마리아를 소외시켰는지 모릅니다. 마리아와 관계가 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마리아의 모든 것을 부탁을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마리아의 자녀들,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한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기를 야고보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이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메시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친아들인 야고보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는 독특하게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과 기도란 말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장 1절에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는 다음 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시련을 당하는, 시험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 다 해결됩니다. 오늘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가르쳐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 사람인지 무릎이 굳은 살이 베개서 다리를 제대로 펴질 못할 만큼 엄청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오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바람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야고보 이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열 가지 믿음의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성경을 우리의 신고양을 보면서 믿음의 기도는 열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민족을 살린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해바다는 지형학적으로 지금 학자들이 연구한 그 내용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길이가 얼마이냐면 2384km입니다. 이 길이가 어떤 정도의 길이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6번 하는 거리입니다. 홍해바다는 그렇게 깁니다. 폭은 240km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형학적으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 거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의 가장 얕은 것은 평균 490m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깊은 것은 2212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홍해바다가 하룻밤에 갈라져 버립니다. 언제 갈라집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거대한 바다가 넘실거리고 막혀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룻밤 사이에 2384km 이 거대한 길이가 하나님이 바람으로 홍해바다를 갈라내는데 순식간에 갈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이 막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불가항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막히면 반드시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거대한 이 홍해바다가 하룻밤 사이 갈라지듯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내 가정의 인생에 막힌 문제가 갈라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가장 큰 아쉬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2017년 한 해 동안 기도다운 기도를 내가 드려보질 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집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시지 않고 왜 안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약하세요. 잘못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려내신 하나님. 병자들 고쳐지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제 목회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암이 치료되는 사람들, 불치의 병들, 하나님께서 병명에 상관없이 치료하는 사건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역시 모세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내는데, 이 사람들의 홍해바다를 걷는 후에 수로 광야를 사흘길 사막길로 들어가다가
민족이 물이 한 방울 없는 이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때에 마라의 썬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라의 썬물은 마실 수가 없는 사망의 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을 때 모세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면서 그것을 마라의 썬물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마라의 썬물에 던져지는 순간에 마라의 썬물이 변하여 사망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꿔져버립니다. 몇 가지가 바꿔진지 아십니까? 물이 바꿔질 때 첫째, 값이 바꿔지고, 값이 바꿔집니다. 맛이 바꿔집니다.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색깔이 바꿔집니다. 물의 질이 바꿔져버립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마라의 썬물 같은 인생입니다. 쓰리 쓴 그런 쓴 잔만 마시는, 날마다 실패에 실패에 거듭하는 내 가정,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도 모세와 같이 기도하면, 마라를 만날 성문의 가정에서 기도하면, 마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이 있고 쓰라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 마라의 성문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지금 나에게 반문하신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절망만 했습니다. 낙심만 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어라. 그러면 나를 보아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라의 썬물 앞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너희 인생의 맛을 바꿔주며, 값을 바꿔주며, 분위기를 바꾸며, 색깔을 바꾸며, 내가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야.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 주여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지나간 지긋지긋한 마라 인생은 끝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썬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꿔지는 내 인생, 내 사업장, 내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면, 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가랴 4장 6절 이하의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했으니 성령의 도움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 인생은 반드시 바꿔지는 내년 2018년도가 하나님 비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민족의 맛이 바꿔지고, 민족의 분위기가 바꿔지며, 민족의 하나님 값이 바꿔지며, 질이 바꿔지며, 색깔이 바꿔지는 사방의 원망의 소리가 변하여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족을 살리는 사건, 오늘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가장 비참했던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은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세요. 민족의 문제도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이런 사건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이 기도가 있었고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시는 모세 같은 사람, 모세 같은 기도하는 사람,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 모세 같은 영적인 사람, 엘리야 같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 같은 영적인 사람,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세 번째,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린 이 사람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성경 강좌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점. 성경 강좌입니다. 오늘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산수양은 화요일날이 기적의 시간입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한 사람이 한 시간 기도하면 두 사람이 두 시간입니다. 열 명이면 20시간이 됩니다. 놀라운 200명이면 200시간이 됩니다. 이 반방울의 빗방울들이 모여들 때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가공할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또한 그런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오늘 기도의 사람, 모세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닫아 비오지 않게 하시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셨다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영적으로 가뭄이 들어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하늘문이 닫힌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면 초과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이 민족을 살려낼 것입니다. 닫혀버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건강하다고 자발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딘가는 이 사람은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오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통해서 질병을 고쳐내는데 죽을 병에 들어도 살려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죽을 준비하라. 다시 말해서 너의 수명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인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었나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방법이었던 것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그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런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다시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 눈물을 부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도 기도하면 15년을 연장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병을 고쳐냅니다. 기도하는 사람 죽을 인생 살려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떻습니까? 나는 때때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고 싶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통하여? 따라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거기 하세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2017년 한 동안 죽어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치 사형선고 같은 진단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 둡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켜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 시대별로 대표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동시대 인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던져지면 직접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직전에 그럼 무엇을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감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사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 마귀를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 마귀 같은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려고 찢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악한 영들이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사자굴 속에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단하게 한마디입니다.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8절 내용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감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가지고 자꾸 이 문제 해결하다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십시오. 감사하는 기도가 왜 그 감사기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반드시 성령 강점당 믿음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믿고 구해야 됩니다. 저는 수없이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독백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슨 화소인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전능하신 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야. 그렇다면 이 기도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응답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바로 감사기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이 감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건져주실 것이야.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성령 강조합니다. 이미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해버립니다. 내가 거기 문제 앞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버리시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진질로 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찢지 못하고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말입니다. 건강할 때 관리해야 돼요.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회복이 된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할 때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섯 번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까? 내가 엎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를 불러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날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경 강좌기를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하와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도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금대접이나 금향로를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받는데 이 기도를 가리켜 향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와서 그릇에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내가 혼자 엎드려 기도할 때 골반 기도를 하시던 이 자리에 우리가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천사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올라갑니다. 성경대로 믿으세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제가 자랑할 수 없고 엎드릴 때마다 왜 그렇게 기도가 행복한지 엎드릴 때마다 그 기도가 이 지상에서 가장 나에게는 낙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가 단절되버리면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단절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대화가 단절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일곱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귀신 핵무기로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다. 총을 쏴서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귀신은 죽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이 쫓아낼 수 있고 쫓겨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내시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악명에 매달려서 귀신을 아무리 내쫓아 귀신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더니 간단하게 내쫓아버립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기도할 때 귀신에 쫓겨 나가버립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육신의 동생이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낙타무림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그는 평생 기도하며 살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가다가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렸습니다. 주여, 내 기도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민족에게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홉 번째는 기도 응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면 용모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용모가 변화돼요. 혈기 많은 사람, 항상 이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불만이 가득했던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됩니다. 주여, 내가 기도할 때 나도 용모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로 내가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꿉시다. 어떻게 바꾸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 영적 사람 모습을 바꿔지고,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은 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열 번째,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다가,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주여, 이 밤에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간절하게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시간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망치 말아라.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절망하지 마라.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세요. 기도는, 크게 하세요. 기도는 현찰이다. 기도는 약속의 의미 아니에요. 내가 믿고 구했으면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무엇인데 받기 원하시는 분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저 충청도에 갔더니, 전라도에 갔더니 그냥 축복이 말지않다는 치마를 들고 그냥 아멘 받아가시,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얼마나 그분이 치마에다가 복을 받아가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에다가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기 하세요.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거기 하세요.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하세요. 내년에는 다시 시작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막힌 것이 열려지고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에, 이 현장에 여러분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